5월 3일 원내대책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원로조청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꽉 막힌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답정너 정권은 처음 봅니다. 문 대통령은 정파에 따라 대립 갈등이 격렬하다며 국민 사이에 적대감이 높아져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만큼 야당 무시, 국회 패싱 정권이 없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청와대입니다. 국민 대통령이 아닌 핵심 지지층 대통령만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국민 분열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박찬주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맞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수사 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 본부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갖 과거를 다 들쑤시는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반드시 살려야 할 수사는 죽이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손혜원, 김태우 폭로 등등 이 정권에서 덮이고 지워진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선청산 후협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괴멸 후독재라고 읽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 정치 세력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종북 좌파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북 혐의로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고 정당이 해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종북 옹호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좌파를 좌파라고 하지 말아라. 좌파가 아니면 모두 비정상 극우라는 것입니까? 낡은 이분법, 낡은 프레임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입니다. 나는 선이요, 너는 악이라는 선민의식에 지든 이분법이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의 사상적 뿌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보 보수의 차원에서 이 정권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헌법 파괴하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반헌법과 독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겠다. 심히 유감입니다.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이 정권 밑에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당의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자유한국당이 옳았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반대했구나.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절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 계약 중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이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을 촉진시켰습니다.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안뿐만 아닙니다. 공포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공수처 위원 의견까지 제출한다고 합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냐며 경찰, 법원이 공수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대통령이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당이 이야기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논란과 비판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당은 마치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의석수 증가가 필연적이다. 300석으로 고정됐다는 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벌써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여당에서 또 민주 일부 야당에서 의석수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밥그릇 투쟁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여당, 이제 와서 밥그릇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분명히 의석수 증가도 논의하자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밥그릇 민주당과 밥그릇 야합 좌파 세력입니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제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워 담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고치십시오. 패스트 트랙 처리하고 사개특위 전개특위 논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합시다. 제가 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가 민생이다. 선거법이 민생이다. 연동형 비례제, 한마디로 좌파 정책을 남발하는 사람들만 국회에 채워넣겠다는 것입니다. 소주성 더하겠다. 탈원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이 곧 민생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생 파탄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 관련 말씀 여기 모아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 현실 보십시오. GDP 마이너스, 하위 20%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 기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참모들이 허위 보고를 하는지,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 파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당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국민 부담 경감 3법,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패스트 트랙만 처리되면 통과할 수 있는 민생 법안입니다. 제가 애시당초 이 패스트 트랙 하지 말고 이 법안 처리하자, 4월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여야정 한번 원내 교섭단체인 정당들과 함께, 그래서 3당과 함께 해보자고 이미 제안했었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패스트 트랙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민생으로 돌아와라.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민생 파탄의 주범은 바로 집권 세력입니다. 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불통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요. 참 모질다 이런 생각하신 국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파에 대해서 후보도 인정은 뭐 고사하고 용납 자체 않겠다, 끝까지 죽이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유의 이 선한 척하는 표정 뒤에 아 저렇게 모진 마음이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압권은 정파에 따라 편이 갈리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이다. 이 말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참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낯이 두꺼울까?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상대당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과 어제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추경 얘기하는데요.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속이고 이것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의 주민들, 고성, 속초 주민들, 아니 1조 8천억의 예비비 있습니다. 바로 그것부터 먼저 지원하면 되는데 그 돈 안 풀면서 마치 추경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잖아도 아픈 국민들 속이고
약 올리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수출과 관련해서도 또 추경 타령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또 많이 났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어서 정말 수출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업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추경 3천억 수출 활력 예산 편성했다. 이거 되면 수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한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니까. 3천억 추경이 없어서 지금 수출이 5개월째 연속 마이너스란 말입니까? 이렇게 국민을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입니다. 모든 걸 조작해서 국민만 속이고 넘어가면 된다. 이 청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 지난달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다라고. 근데 이게 실상이 뭡니까? 주 17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로 24만 명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뭐 지원금, 고용장려금 이런 세금 퍼주기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 24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거 자체가 통계 조작 아닙니까? 모든 거를 조작해서 국민 속이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이게 이 정부의 아주 본질이니까, 본질. 청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용돈 좀 줘가지고 달래자는 건데, 이거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푼돈 용돈 줘가지고 한번 달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게. 그러면서 집권당의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청년들 지지율 하락하니까 전 정권에서 교육 잘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니 20대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업 부실 심각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에서 릴레이로 공기업 부실이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부실로 치닫고 있다는 걸 공기업별로, 정책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릴레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어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 3년차를 맞아가는데, 외교와 내치 어느 측면을 봐도 낙제점입니다. 외교는 외톨이 외교에 우물 안의 외교, 개구리 집 외교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내치도 경제는 나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대통령은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타협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데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회가 가진 인사청문회 권한을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삼권분립을 파괴한 당사자 라고 대통령은 인식이 됩니다. 남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폐청산에 몰입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될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한가하다.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관계자는 이걸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벌어지는 이 노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끄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자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패스트트랙이 날치기 불법 패스트트랙을 하고 나서 국회의장도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제 자유한국당과 대화하자고 합니다. 야당 우리 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또 도둑놈이라고 하고는 또 이제 대화하자고 합니다. 어르고 달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대화를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소위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고 나서 이제 민주당과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아무 말 못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위 민주당 지지세력의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영표 대표나 이해찬 대표 그리고 문희상 의장은 야당 자유한국당과 대화하기에 앞서 여당 내부터 진솔하게 패스트트랙에 관한 이 두 가지 법에 관해서 이제 진지한 토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법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부터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은 대화의 대상이 아닌 인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화의 대상이 아닌 공천 대상이라는 발상을 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바뀌어야 헌법기관으로서 자유스러운 국회의 토의, 여당 내의 자유스러운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 진지한 패스트트랙에 관한 진지한 반성과 재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요청하면 저희들은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민생 관련된 원내대표회의라서 송환석 의원 축경, 네, 송환석 의원 축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추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6조 7천억에 해당되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라 해서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선제적인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경유차는 이 보조금을 줘서 교체를 한다더라도 다시 생업 때문에 다시 경유차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그 다음에 CNG 청수 차량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18년도에도 이미 불용이 상당 부분 발생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은 마스크 지원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이게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야 될지 또 향후에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남아있는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용상 불비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선제적인 경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려 1조 8천억 미세먼지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일자리 예산에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수석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초단기 알바 일자리로 결국은 고용통계, 분식통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꼼수 추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강원도 산불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원도 산불에 따라 가지고 주택을 잃은 많은 이주민들 피해
많은 시민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포항 지진의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수가 현재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향적으로 주거 지원을 좀 해야 될 것이로되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원 산불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필기 도입하는 예산, 그 다음에 산림재 일자리 예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구비 지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예비비를 집행을 하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3조 원 가까이, 3조 원의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심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정부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야당이 국회에 와서 추경을 심사를 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즉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간의 경제 성적, 경제 실정의 결과가 참담한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라 정권에서는 심지어 성장률이 금년도에 1.8%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인근의 다른 증권회사들이라든지 국제 IB에서도 1.5%를 전망하는 그런 기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그 야당을 핍박을 하고 정파 간의 그 갈등만 유발시키는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압박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그 사업들 중에는 청년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는 성향만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력을 굉장히 저해한다. 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 제도라든지 또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에 따라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 못지않게 실제 국민들에 대해서도 경제 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더 해나가는데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로 보태주는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구직하는 척 노력했는 모습만 보고 실업수당을 주는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석 의원님 연금보험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의료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위 말하는 문케어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 됩니다. 이 문정권의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 소위 문케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래전부터 저소득층,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꾸준히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비급여 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요와 지출이 급증하고 더 건강보험 기금과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5조 이상의 보험급여가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20조 이상 쌓아놓은 적립금을 마구 가져다 쓰면서 드디어 2018년에 작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입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의하면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에는 건보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을 엄청나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먼 장래가 아닙니다. 내년이 2020년이고 다음 정부 임기 중에
건보 재정 위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현실적 대안 없이 전임 정부가 알뜰하게 쌓아놓은 건보기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임기 중 다 써버리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보호법에는 적립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 의무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전임 정부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자신들의 임기 중 의료비 경감의 명분으로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현금 살포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이 욜로 정권이다, 먹튀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는 미래 세대 문제가 아닙니다. 적립금 고갈은 바로 5, 6년 앞으로 다가온 바로 다음 정부의 당면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제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경제학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와 좌파 경제학자들이 계속 주장해오던 소득주도 성장 이론의 실증적 근거로 사용되는 현상, 즉 2008년 이후 보수 정권 하에서는 경제 성장은 지속됐지만 임금은 정체되었다고 주장해온 유명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홍장표 교수를 비롯한 장하성, 박종규 박사 등 친정부 좌파 경제학자들이 이를 근거로 기업이 노동 생산성 증가에 못 미치는 실질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 결과 기업은 잉여가 축적되었지만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과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고 이 그림에 의거해서 이 분석에 의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은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한국 경제가 불공정한 대기업만 살찐 경제가 됐다고 하면서 청년들도로 분노하라고까지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고 강제로 법인세를 올리고 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한국경제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서강대 박정수 교수의 계량 분석에 의하면 이 주장이 계산착오 내지는 의도적인 왜곡에 의한 잘못된 주장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의 전체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종합학회일 뿐 아니라 여기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은 반드시 동료 경제학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인정되어야만 게재가 되는 공신력이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원래 논문이 왜 잘못됐는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GDP 실질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GDP 기준으로 했고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수준을 썼고 실질 임금을 계산할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물가 지수 지표를 적용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정수 교수가 이 두 지표를 하나의 물가 지수로 계산해 보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전혀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것이 아닌 것이 계량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서 기업만 살찌고 가계 소득과 근로 소득은 정체됐다는 현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의 전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 정권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성립하지 않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사이비 경제 이론을 버리고 과학적 근거와 경험에 근거한 정도 정책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은 튼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 빠르게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노동정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재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24일 날 문희상 의장님께서 본의원에게 가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본의원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돼가지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그 모습을 보니까 또한 제가 지금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가 멍합니다. 정말 그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행하는 어떤 모욕감이랄까, 분노, 수치심, 그분이 병원에 나서는 순간 그걸 TV를 통해서 보는 제가 더 이렇게 가슴이 둥그리고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식은 인성을 감추지 못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고 행동은 마음의 자취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국회의장까지 가셨고 또한 국회 대변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식은 있어서 그 자리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성은 바닥이다. 어떻게 병원에 누우셔서 그 오신환 의원이라든가 권은 의원에 대해서 사범 결재를 하실 정신이 있으시면서 본 의원에 대한 사과 한 말씀 없으셨는지,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 대했던 처리했던 부분도 굉장히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웬만해서 말 더듬는 형이 아닌데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말을 더듬습니다. 자해공갈단이라뇨. 어떻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보고 있었고 국회 경호처 직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해공갈단이라뇨. 그렇게 해고도 국회 대변인 자리에 앉아있으실 자격이 있으신지, 정말로 머리 좋아서 지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은 아주 바닥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이나 그 국회 사무처에서 그 일에 동조했던 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임금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5월 7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이 모든 부분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주도 성장 관련돼가지고는 이미 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해석에 오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통계 해석에 오류가 정말 없었다라고 본다면 그네들 말처럼 소득주도, 즉 최저임금 인상 급격하게 인상시켰으면은 내수가 진작돼야 되는 거고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있어 많이 일자리가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 일자리 더 고용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노동 비용이 상승됐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어제 4회 원래 초청 5창 간담회에서 송옥은 포항공대 석좌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용 주도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라. 그 속에서 하나 일환으로 주유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차라리 고용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주유수당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이 고용 감소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반증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돼가지고는 가장 핫 이슈가 급격한 인상도 인상이지만은 주유수당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유수당과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기왕에 받고 있는 이 주유수당을 전체적으로 바꾸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주유수당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재검토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임금체계의 변화를 가져온과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장 급하게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주유수당 일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월 30만 원 이상을 줘야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선 급한 대로 기존의 유급으로 2대 주유수당 관련돼서 알바생과 사업주가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바꿔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자영업자 관련돼서도 또 하나 숨통을 트주기 위해서는 소정 근로시간만 품모로 계산해서 해주는 174시간만 적용시켜주자는 것도
우선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알바생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실업자로 내모는 부분을 좀 막고 자격자에도 순조롭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주휴수단 관련돼가지고는 좀 개선하자는 것을 여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김연아 의원님 공시지가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해서 5.24% 상승했습니다. 국토부는 전년과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평균의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 야기한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상승률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서울의 급등세가 큽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2년 동안 24%가 급등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보유세를 보면 전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가구수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더니 주택 소유자는 문정권의 현금 인출기가 되고 있습니다. OECD가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한국 경제를 1%대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굳이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2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안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주택 팔아서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은 다 길이 막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분기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4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주춤 건데 갖고 있는 집에 담보대출을 통해서 생활비라든가 사업자금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어려운데 정부는 또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역대 최대치의 500조 슈퍼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지금 또 추경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은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정령 주택 소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 인출기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국민은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더 내게 생겼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집 가진 벌금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지난해 대비 무려 22배가 늘어서 28,735건입니다. 이 중에 9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받아들여진 이의신청은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정 근거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깜깜이 산정하고 있더니 이제는 깜깜이 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부처라고 하는 국토부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이 돼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과세 권력까지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늦기 전에 국민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건지 목표치를 밝히고 언제 단계별로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 합의에 따라 목표치를 정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당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민 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할 법안은 바로 이러한 법안들입니다. 현금
현금 인출기는 돈이나 잘 내놓으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지역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부담 급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국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그 언론사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같이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전년보다 나아졌느냐 하고 느끼는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1년 전에 약 30%였던 것이 금년에는 60% 가까이 두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 자영업자의 폐업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또 최근에 자영업 금융부채는 14.4%가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정말 과장하지 않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최저임금 정책을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이미 작년 가을에 캠브리지 대의 장하준 교수는 한국은 경제에 관한 한 비상사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상사태를 비상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비상사태를 비상사태라고 인식하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현상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정확한 지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은 미국에 있는 어느 일간지의 워싱턴 특파원이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 진정 필요한 시급한 패스트트랙은 한일 관계 회복하는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진정 시급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최저임금 동결 법안 또 주 52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 1년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문케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케어는 완전히 포퓰리즘의 완성판입니다. 그 설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선의를 믿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가면서 이 자꾸 계속 이제 커버를 확대하고 있는데 보면은 오로지 표, 오로지 국민 머릿수대로 계산한 그 문케어의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 빨리 고갈되기 전에 이 디자인을 다시 디자인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보험이고 좀 덜 아픈 사람이 심하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주 아픈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약간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가죠. 많이 아픈 사람은 투표장에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다 확대하나 보면 덜 화급한 거, 검증 안 된 거 이런 거를 마구 확대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또 알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험에서까지 줍니다. 아주 그 과학적으로 봐도 잘못되고 나쁘고 국민 건강을 어떻게 보면 해치는 것도 이런 그 아이템 중에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거를 저 다시 디자인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이 재정 3년 안에 고갈되는다면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어요. 보험료 지금은 일부러 찌끔찌끔 올리는데 3년 후 이 정도 끝나면 폭등하겠죠. 환자의 불만이 그때 폭등할 겁니다. 지금 아직 잘 모르지만 이게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의사의 폐업률이 사상 최고로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게 됩니다. 지금 그 증거가 보입니다. 이 문케어 디자인 빨리 다시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 또 하나 아까 이미자 의원님이 발언하는데 저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분노로 속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도 제보 안 합니다. 다 저 함구령이 내렸고 제가 이거 전문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저거 처음 이상하다. 갑자기 그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미자 의원님 거기 뭐 아까 뭐 자해공갈단 정말 사과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농성을 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는다?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기사가 살살 나오더라고요.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문희상 의장님은 이미자 의원님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맙다고 해도 이 부족한데 그 뭐 대변인이 뭐라고요 자해공갈단이라고 이런 말을 한 거 보고 저도 손이 떨리고 속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혈당 쇼크가 온다 그런 일은 저 뭐 제가 검증을 못했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심장이 그렇게 나쁘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거 관상동맥 이게 심장의 응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으로 관상동맥 아니면 판막입니다. 관상동맥이면 곧바로 병원에서 그 심혈관 조영수 테이블에 올려서 스텐트를 넣든 풍선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서 바로 해결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저렇게 쓰러지고 쇼크인데 3일을 기다렸다? 그건 관상동맥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판막입니다. 판막은 4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3개는 조금 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대동맥 판막이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분이 건진도 안 받고 살았다? 그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갑자기 발견이 됐다니까 며칠을 기다려서 수술을 했다. 여기 개심 수술을 하냐 뭐를 하냐 제가 봤는데 시술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걸어나오는 거 보면은 열구하는 개심 수술은 아니고 시술 대동맥 판막에 인공 판막을 넣은 겁니다. 그것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급사의 원인도 돼요. 급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막히면 급사의 원인도 되는데 그때 무사히 잘 가셨잖아요. 이미자 의원님 때문에 이거를 발견을 해서 생명을 건진 겁니다. 지병을 발견했습니다. 지병을?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 밝혀드립니다. 사과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라고 모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의 패스트트랙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빠루와 햄머가 등장하는 소위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이번 전쟁 왜 일으킨 겁니까? 왜 일어난 겁니까? 벌써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든 선거법이든 여기저기서 지금 여당 내에서조차도 벌써 문제가 많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오명을 쓰고 이런 지저분한 싸움을 벌여야 됐습니까? 저는 이번 싸움 이면에 아직도 우리 서민들의 민생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상권을 돌아봤습니다. 제일 잘 나가던 업소의 매출이 반토막이랍니다. 그저 그런 보통 업소들은 그저 문을 다 열어도 연 게 아니랍니다. 이런 어떤 민생 현실 여러분 똑바로 우리 보고 제대로 정책 민생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우리 물가 과거 우리 정부의 실질 임금을 갖고서 소비자 물가로 얘기했다고 그러죠. 정말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려면 요즘에 얘기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좀 뻔뻔하게 경제 펀더멘탈 좋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자랑합니다. 실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여러분들 민생 현장에 가보면 우리 민초들이 느끼는 물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주값도 오르고 생활 물가 너무 높습니다. 자 이러한 이면에 우리 민생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우리 공식 물가가 낮은 원인에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낮다는 게 있죠. 그 이면에는 공기업들의 적자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인해서 공기업이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에 3,685억 원의 흑자에서 지난해 3조 8,954억 원의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6년에 7조 1,483억 원 흑자에서 2017년에 1조 4,414억 원의 수익폭이 크게 감소하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1조 1,745억 원의 손실을 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에 8,618억 원의 순익을 보이더니 지난해 1,020억 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니까 어거지로 공기업의 일자리 늘리려고 합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2016년 대비 지난해 61% 증가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공기업 부문은 세금을 내고 우리 어떤 경제 활력을 내는 올리는 그런 영역이라보다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중간에서 또 다른 우리 민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부실화가 바로 이제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제대로 인식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 올해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각 가정들이 느끼는 행복감 높지 않습니다.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일자리입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지금 그것이 결국은 결혼 지연, 결혼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강행하면서 일자리가 여기저기서 줄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공공부문에서 늘리려고 하면 또 그것은 세금만 또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금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내야 됩니다. 기업들의 의욕,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의욕 꺾는 결국은 세금 폭탄 정책 당장 중단하고 기업 일자리 하기 좋은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세제 완화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